하고 갈등이 있었던 뭐가 그런 아쉬움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갈등은 더 해결되어야 할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로 정의하자. 갈등은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말자. 근데 이게 다를 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현, 그, 지금 정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 하시다고 하지만, 같은 현상을 놓고도 다르게 인식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란 건 본질적으로 늘 살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여기, 학교 사회에 이런 유형 꽤 있습니다. 그죠?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중간 관리자 있어요, 때때로. 그러면 정말 골마 터져. 그죠? 실은 이런 관리자가, 중간과 부장 교사들이 있을 때는 실은 최고로 좋은 방법은 술자리인데, 대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로 때우려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절대 때워지지 않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교 사회에서 대화나, 남자 선생님, 저도 술자리를 참 싫어하는데, 술은 좋아하지만 술자리는 싫어합니다. 산에 가서 혼자 먹죠. 제가 실제 사례를, 이런 경우. 고등학교에서 야자 도우미를 교무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야자 도우미를, 야자, 그, 애들 교실에서 하라고 그럴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실까요? 거기 물론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요청한 건 뭐냐면, 정보부에서 무선 노트북을 하나 준비해라 그랬어요. 내가 어차피 교재 연구하고 이럴 건데, 그렇다면 무선 노트북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일 이후로 인터넷이 지원되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바쁘면 네트워크 해가지고 성적 처리 업무까지도, 네이스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요런.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힘들긴 해도라도. 그게 제 소신입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불만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제안해라. 뒷담화 까지 마라. 뒷담화 까기 시작하면 무덤 속에 가서도 뒷담화 까.